탐정 로봇이 죽이는 라임을 뱉어내는데요. 탐정 로봇이 히스토리 채널의 새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조디아 킬러의 사례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의 케빈 나이트라는 과학자에 의해 고안된 카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시스템이 조디아 킬러의 암호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. 조디악은 지난 60년대 및 70년대에 암호화된 실마리를 남겨두었지만 결코 붙잡힌 적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연쇄 살인범입니다. 카멜은 조디악처럼 생각하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요. 슈퍼컴퓨터인 카멜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 주인님 때문에 혼란스럽고 멍들고 독 퍼지고 속수무책 계략으로 혼란스럽고 눈은 깜깜 끔찍한 중상모략에 혼란스럽고 눈은 깜깜 자, 이 시가 좀 불안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반대로 만일 이게 데스메탈 가사였다면 그렇게 불안하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도 정말이지 직접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. 개발자들이 슈퍼컴퓨터에 역사 속 가장 악명 높고 손이 닿지 않는 연쇄 살인범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아니거든요.